오케이. 오늘은 이 비디오 블로그 두 번째. 간단한 일상하고 그리고 좀 기술적인 제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제 첫 비디오 블로그를 녹화하고 나서 그때서야 OBS로 이 웹캠을 녹화할 수 있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마 한 달, 일단 이제 내가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를 쓰는데, 프리미어는 그 녹화 기능이 없고, 그리고 화면이 있으니까. 근데 화면이 있어야 되는데. 프리미어에는 녹화 기능이 없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프리미어에는 녹화 기능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지. 웹캠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을 녹화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추천이 나가지고 고등에서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써라고 해서 해봤는데, 아이 참, 윈도우 무비 메이커 쓰니까 일단 화질도 좀안 좋고, 분명 웹캠은 1080p가 되는데 아무리 봐도 480p를 찍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이크도 이 마이크랑 이 내장 마이크랑 따로 분리돼 있는데, 이렇게 내장 마이크, 아니 내장 마이크 아니고 이 따로 외장 마이크가 따로 있는데, 아무래도 사운드를 웹캠 마이크에서 가져간 것 같은데 웹캠 마이크는 사운드가 안 좋거든. 그래서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그 OBS로 웹캠을 이미 한 곳에 모셔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셔놓은 웹캠을 느려가지고 화면에 처음에는 그러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이제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 더 기똥찬 걸할수 있겠다. 더 기똥찬 걸할수 있겠다. 자, 일단 기본적인 제반 사항부터. 자, 그래서 일단 이 웹캠이 있고, 이 기본적인 제반 사항. 그리고 이렇게 브라우저, 크롬은 왜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크롬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파워폭스는 녹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안에서, 이게 어제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능하고, 왜 이리 느려. Cuando lo hacíamos sábado, tenía.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고, 다시 쓱 이렇게 돌아와서, 이게 이제 한 가지. 그래서 자료 화면 같은 거는 나중에 편집, 귀찮아서 편집 언제 다 하나요? 그래서 편집을 안 하고, 이걸로 그냥 땜빵을 하는 걸로. 자료는 인터넷에서 바로 띄워가지고. 자, 그리고 더 끝내주는 거. 이놈. 그래서 뭔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지, 뭐. 그리는 거야. 이럴 수가 있고. 끝내준다. 자, 이런 옵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난 옵션인데, 지금 생각난 옵션. 그리고 얘는 이제 이 작년에 구한 구닥다리 서피스 프로 1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조합할 수 있겠다. 조합. 어디 보자. 그래서, 조합이 되는. 그래. 자, 그러면은, 근데 이 비디오 캡처 디바이스 하나밖에 안될 텐데. 가능한가? 이 비디오 캡처 디바이스. 안 되겠지? 안 돼. 오케이, 그건 됐고. 리무브. 그렇다면, 여기다가, 윈도우 캡처. 해서 얘를 넣어주고, 그리고 얘를 좀 줄인다. 이렇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줄여서 넣어주고, 끝내준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윈도우 캡처로 파이어폭스 얘도 이렇게 오. 좋아. 그럼 얘를 여기 위치해 줬나? 위치만 나쁘지 않네. 이렇게 놓고 어떻게 잠깐만 오른쪽에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얘는 오른쪽에 아 저게 있구나. 어떻게 맞춰줘야 돼? 그냥 가릴까? 가려. 오, 이거 괜찮다. 자료 화면. 여기. 자료 화면 끝내주네요. 아, 굵기가 기본 굵기가 너무 얇아서 안 좋군. 바꿀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오버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아직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일상 기록하고 그리고 뭐 일에 대해서 좀 해서 그 일에서 나중에 이제 결제가 나면은 뭐 공식 저걸 올릴 수도 있고. 아, 너무 좋다. 자,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이 어머니에게 보내드린 이 어머니 날 그 시낭송 이적 가수가 여기서 웃긴 거는 나하고 우리 동생은 지금 나는 지금 33살이고 동생은 몇 살이지 27인가 이러고 있는데 이적이 중학교 때 쓴 시를 읽고 있다는 게 좀 비참하긴 한데 어쨌든 그 신앙성이 이제 대박을 친 이후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아, 왜 이렇게 채팅이 위로 올라가냐. 일단 이거부터 보여줍시다. 어딨지? 코리안에 있겠지? 응, 이거.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니코니코 동화에서 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알길 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스택을 다 녹화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각자 따로 자기가 하는 걸 해가지고 그걸 중간에 편집자가 다 이제 트랙을 합쳐주고 영상도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합쳐줘가지고 플레이하는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 이게 어디야 지금 그래서 실제로 치면 이런 거지 이거 아니 이게 지금 녹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오케이션으로 뭐 지금 다가오는 게 결혼기념일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생신이 7월에 있고 그리고 아빠 생신은 9월에 있고 기념일은 언제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때 상당히 가벼울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동생네 가족하고 크리스네 가족하고 그러니까 제니도 제니 크리스 현우 그래서 각자 이제 뭔가를 하는 거죠. 현우는 애기니까 뭐 그냥 이렇게 뭐 옹알 이래도 되고
뭐 요즘에 그림을 그리니까 뭐 그림을 그리고 있다든지 행위예술 또는 뭐 트라이앵글을 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이제 크리스하고 제니가 자신 있는 곡으로 아카펠라로 불러야 되나? 예, MR을 인스트루멘탈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걸 귀에 꽂고 아카펠라로 불러 그러니까 꽂고 불러가지고 그 부르는 거를 녹화하고 거기다가 내가 뭐 피아노를 넣어준다든지 이러고 현우가 뭔가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총 종합해가지고 인스트루멘탈까지 합쳐서 아 인스트루멘탈 합치면 저작권 저거 들어가겠네 아 그냥 피아노로 때운다든지 그래서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동생 내가 오케이를 해야지 가능한 거고 그런 이제 재밌는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동생한테 제안해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계속 이제 사무실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무실을 사람들이 자기 전화기 이제 꽂으면은 전화기 익스텐션 확인해서 이제 싹 바꿔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새 인쇄기 들어오면 인쇄해줘야 되고 아 그리고 오늘 명단 저기 전 폰뱅킹 명단 뽑아서 이제 내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 일정이 되겠네요 몇 분 녹화했나? 11분 그래요 아 여기다 타이틀 화면을 넣어야 되나 귀찮은데 타이틀 화면도 넣어야 되고 뭐지? 타이틀 화면하고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